책을 영화로 바꾸거나 동요를 개사. 가요로 바꾸거나. 그렇죠. 개사하다. 그건 가사만 바꾸는 거고. 각색하다. 각색이라고 하죠. 네. 각색하다 또는 뭐 번안하다 뭐 이런 뜻을 써요.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순응하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수능을 보죠. 컨펌이라는 것처럼 형태를 맞춰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건데 요게 어댑터예요. 요게 어댑터. 쓸데없이 많은 전류 필요 없으니까 요걸 통해서 그냥 약한 것만 여기에 보내주면 되니까 그지 전기도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고 그러면서 어댑터를 우리가 활용하지 그런 겁니다. 어댑터 거기 turn it into 그렇게 나와서 하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필수 어휘니까. 자, 그 다음에 while walking away죠. 이제 걸어서 가다가 the child waved goodbye to his mom. 엄마에게 작별의 인사로 손을 흔들었네요. 걸어서 떠나가는 동안. The amount of advertising revenue. Revenue 하면 수익입니다. 수익. 근데 수식을 받고 있는 수익은 버는 애야, 벌어지는 애야.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earned by newspaper. 아, 신문에 의해 벌어지는 그 광고 소득의 상당한 그 양이, 그 양이, 뭐야? Was the largest among the five media types. 다섯 가지 미디어 종류 중에 가장 컸대요. 이건 도표에서 살짝 뽑아온 내용이네요. 자, 그럼 B에 맞는 것은 2번, 4번, 6번, 7번이었고요. 그럼 틀린 거. 그지?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 Having born in the UK, Terry has a British accent. Having born 하면은요, 영국에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Having been born입니다. 그럼 having been 생략해버리면 딸랑 born in the UK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지죠. 영국에서 태어났던 테리는 영국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번은요. Being my wallet stolen, I immediately went to the police office. 지갑을 도난당해서 저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Because my wallet was stolen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because를 없애고 my wallet하고 I하고 다르니까 놔두고 그리고 was는 과거, went도 과거. 그러면 was를 being으로 했더니 순서가 어떻게 돼요? My wallet being stolen. My wallet being stole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5번도 잘못된 것 같은데 They scored the winning goal. 그들은 아 승리의 득점을 올렸다. With minutes leaving in the game. 몇 분을 그 경기에 남겨두고 그래야 되죠. 그럼 몇 분이? Left, 남은 상태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C는요. 원숭이도 공정심이라는 것을 안다. 그죠? 차별 대우하는 걸 못 봐주더라, 원숭이도. 자, 몇 번이었죠? 3번. 3번. The frustrating monkeys가 아니라 The frustrated monkeys죠. Frustrated는 빡치게 하다. 우리말로 은어로 하면 아주 좌절시키다 그런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다. 그 좌절된 멍키들, 그죠? 좌절한 원숭이들이 심지어는 그들의 오이를 연구원들에게 던졌어요. 왜? To protest the unfair treatment. 그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려고. 지들한테는 오이 주고 딴 애들한테는 포도 주는 거야. 원숭이들이 포도를 더 좋아하나 봐. 나 그거 먹고 싶긴 하던데 바다포도인가? 반지 유튜브 그 꼬맹이가 막 어드득 어드득 소리 내서 먹는 거? 먹어봤어? 유튜브에 꼬맹이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파워 유튜버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얼마 기간도 짧은 사이에 알고 봤더니 그 왜 녹음 전용 마이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헤드셋 일반 헤드셋을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프로 붙이고 소리를 녹음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바다 포도를 먹겠습니다. 얼굴에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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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씹어 먹는 거야 꼬맹이가. 근데 그거 씹어 먹는 소리를 들으면 막 군침이 도는 거야 사람들이. 공감가? 뭐 아무튼 그냥 청각으로만 충분히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맛있게 들려도. 나도 그거 먹고 싶거든 지금. 근데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럼 적어도 그 아이의 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먹고 싶어 할 거거든. 궁금해?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우리 알프가 자기가 먹고 싶은 이 마음이 막 넘쳐나는데
직접 못 먹으니까 살찔까봐 건강에 안 좋고 그러니까 먹방하는 사람들 방송을 보는데,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해. 일단은요, 고기를 한 8인분 정도를 막 먹어요. 감자탕을 대짜로 시켜놓고 또 그걸 다 먹어. 무슨 뭐, 푸드파이터도 아니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황당한 건, 케이크를 한 통을 이렇게 딱 들고 나서, 디저트로 한 조각이 아니라 한 통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에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요즘 이렇게 방송 3사뿐만 아니라, 그지? 채널도 많은데 게다가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한번 해봐. 네가 좋아하는 게 뭔가가 하나 있다면. 선생님도 조만간 한번 수면 잉글리쉬 같이 참여해서 채널에 들어오너라. 그지? 오늘 공부하느라 피곤했지. 내가 영어로 잠을 재워줄게. 분사구문 기억나니? 그러고 넌 의자에 앉아서 졸았었지 오늘? 그러면 이제 아마 기록이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복습도 되고 그리고 이제 쌍꺼풀도 생기고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선생님 여동생도 그래갖고 막 짝짝이 쌍꺼풀이 됐거든요.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보고 그래도 막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시험 기간에 밤새고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막 쌍꺼풀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은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쌍꺼풀이 2중, 3중까지 생기고 그랬다. 이제 막 버스 타면 아줌마들이 어우 이 학생 봐 쌍꺼풀이 하나도 아니야 글쎄 세 개야 봐봐 두 개도 아니야 세 개야 나 하나 줘막 그러고 그랬어. 잘때 한번 보세요. 되게 많아요 의외로. 뭐 유명한 작가 그런 사람들도 ASMR이라 그래가지고 잠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우, 선생님 아주 끔찍한 ASMR 많이 알아요. 나는 차분하다. 나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나야. 다음 답이 나오시죠. 그러면 잠이 올 수밖에 없나 봐. 난 그것 때문에 몇 달을 못 잤어. 자, 봅시다. 28, 28, 90, 11. 이번엔 분사 적중실전 예제인데 2432번입니다. 2432번.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29번으로. 29번 하고요. 28번. 28, 29. 우측권 됐어요? 28번 일단 볼까? forcing하고 forced가 나오는데, 토끼가 지그재그로 도망을 간다라는 글인데요. One way to make a pursuer, 그지? work harder is to zigzag. pursuer는 추적자입니다. 추적. pursue가 추구하다, 그지? 추적하다. 그래서 추적자를, 그지? 더 힘들게 하다,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is to zigzag, 갈짓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A rabbit running from a coyote. 아, 코요테로 도망가는 토끼를, for example, 예를 들면, does not run endlessly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끊임없이 달리진 않습니다. Instead 나오잖아요. 대신에, it moves quickly back and forth. 토끼는 재빨리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it가 주어, moves가 동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는 수 없이 하게 합니다. 이랬던 구조였겠죠. 접속사, 주어, 같은 시제 이렇게 됐던 오늘 배운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force is를 forcing 해서 분사하게 된 거고요. 코요테가 하는 수 없이 to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꾸도록 and 그리고 make sharp turns니까 아주 급격한 턴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what와 when이 있잖아. 그럼 what는 대명사나 형용사고 when은 부사죠. 보니까 the coyote, 그 coyote는 also cannot tell, 또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what 뒤에, 여러분이 what을 고를 때는, 그렇지, 뒤쪽에도 불완전한 게, 앞쪽에도 불완전한 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그지? 이게 의문 대명사든 또는 관계 대명사든 할거 없이 둘다 의문사절, 관계 대명사 왓절 그래서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면서 그지? 얘가 명사절의 하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면서 이 뒤에도 어때요? 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비어 있는 게.
여기도 불완전하고, 그지? 이 전체를 필요로 하는 뭔가 불완전한 자리에서도 또 주목보 자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딱 확인사 잘해야 되니까 캔나텔이야. 캔나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다, 구분하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 목적어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뒤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원래 The rabbit이 주어야. 근데 will run이 동사고 그 토끼는 달아날 겁니다. This way, 이쪽 길로 or that, 또는 저쪽 길로. 근데 run이라는 거는 자동사잖아.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게 없이 뒤가 완전하니까 그냥 명사절의 일환인 뭐만 필요한 거예요? when죠. 그지? when이라는 부사 뒤에는 그냥 완전한 구조가 오니까. 그럼 when이 이게 부사, 부사긴 하지만 의문부사잖아? 그래서 의문사절, 의문사로 쓸 땐 해석이 어떻게 되니? 언제. 언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절로 쓰인 간접 의문문. 언제 그 토끼가 이쪽 길로 달아날지 또는 저쪽 길로 달아날지를 판단 내릴 수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cannot plan its next move. 그래서 코요테는 그 다음번 움직임을 계획할 수 없고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the rabbit, 그 토끼는 makes. 자, 여기 보면 이제 5형식이 나옵니다. 그 토끼는, 그죠? 주어고, makes. 5형식의 동사예요. 무엇을, 목적어가 뭐예요, 그럼? The chase. 추적이죠? chase. 그 추격을 더 어떻게 만든다?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든다. 자, 자꾸 연습하세요.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추격이 어렵다. 그지? 추격이 어렵다. 그래서, 아,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형용사죠? 이렇게 맨날 나와요. 해석이 부사처럼 되니까. 근데 보어로 쓸 수 있는 건 형용사다. 그렇게 되죠. 그럼 선생님이 코요테 말고 여러분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자면, 토끼를요 아래에서 위로 쫓아가면 절대 못 잡아요. 이놈의 토끼가. 토끼를 잡는 방법은? 위에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쫓아가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뛰지 않아도 쉽게 잡아요. 아래에서 이제 한 명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그냥 슬슬 토끼 보고 이렇게 얼로 와 토끼야 그러면 얘가 막 쫄아서 도망가. 근데 토끼의 다리 구조가 어때요? 토끼가 많이 굵게 있어요. 토끼 비슷하다. 우와. 앞발이 길어요. 뒷발이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래서 위로 갈 땐 되게 유리한데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자빠져요. 에? 정말로. 키워봤는데 그러시는 거. 산토끼 한번 보세요. 그럼 애가 떼그르르르 구르면서 그지? 잘 잡혀요. 잡혀요. 선생님도 잡아본 건 아닙니다만 외갓댁에서 그 토끼를 잡아서 토끼 고기를 먹는 걸 봤어요. 어떤 맛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먹어본 건데 양고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향이 좀 어떻게? 아, 그걸 느낄 정도까지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꿩고기. 그럼 꿩만두는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교가 완전히 무슨 개발돼가지고 난리죠. 아무튼 외갓댁에서 맨날 먹던 건데. 자, 토끼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쫓으면 잘 잡힌다. 29번. 네가 말한 대로 감동받을 준비를 해라 일단은. 우와, 이거 진짜 감동의 일하네요. 자, 인더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에는 an organization,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that is called죠. 그래서 called가 앞에 organization을 수식해. 그럼 그 단체가 부르는 단체야, 불리는 단체야? 불리는 거니까 과거분사야. 그래서 that is called the Ambulance Wish Foundation. 아, 구급차로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인가 봐요. 구급차 소원 성취 재단이 is doing great work, 훌륭한 일을 하고 있대요. By helping terminally ill patients. 선생님이 터미널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Term. Term이 제일 흔한 뜻으로 용어라고 써요. 용어.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Midterm exam, last term exam, 학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이런 걸 포함할 수 있는 게 어떤 기간. 그리고 이제 term이 복수로 쓰이게 되면 뭐예요?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Six 어떤 관계. 마지막 seven 조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야. 그럼 term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말하는 게 term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너무 피곤해서 차, 버스나 지하철을 했는데 끝까지 가요. 버스의 맨 끝 종점을 뭐라 불러요? 터미널. 이게 뭐야? 종점이야. 버스 터미널 그러지? 그게 바로 버스의 종착역을 말하고,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말기의. 그래서 터미널 캔슬 그러면 말기암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터미널의 일이니까 아 말기, 그지? 병을 가져서 아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왜 휴머니즘 영화 있잖아. 다 깨부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깎으면서 어베베 딱. 완전 폭력 영화에서 그지? 휴머니즘 영화로 바뀌죠. 터미네이터 봤어? 그게 바로 터미네이트 무슨 사? 해결사. 끝내주는 녀석. 그지? 해결사야, 해결사. 터미네이트 끝내다.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터미네이트. 자, 됐어요? 그래서 아 말기로 고생하는 그 아픈 환자들을 도움으로써 뭐하도록? Fulfill their last wishes.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줌으로써. 그러면 run, ran, run. 여기 PP거든요. Run, ran, run. 무슨 뜻? 운영하다. 자, 달리다 당연히 있고요. 운영하다 있고요. 작동하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보게 될 표현 run for 그러면 출마하다, 입후보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운영하다, 매니지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매니지. 운영하는 개념. 그런데 뒤에 보니까 run by 200 medically trained volunteers. 200여 명의 의학적으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이 되는 건지 따져야죠. 근데 뒤에 주어가 it야. it라는 건 앞에 나온 그 단체란 말이야. 그럼 단체는 운영을 하니 운영이 되니? 운영이 되니까 run, PP를 쓰인 겁니다. 과거 문사 구문. 운영이 되는 그 단체는 brings patients to places, 환자들을 장소로 데려다줘요. They would be unable to visit, 그들이 방문할 수 없는. Without specially equipped ambulances, 아 특별한 장비가 갖춰진 구급차 없이는. So recently, 최근에는 the foundation has received, 그 단체가 받았어요. International attention, 국제적인 주목을. Because of the story of Mario라는 사람의 이야기 때문인데, who? 그런데 Mario는 is mostly paralyzed. 아, 대부분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몸 대부분이. And, 그리고 suffers from terminal brain cancer네요. 아, 말기, 뇌, 종양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volunteering for more than 25 years at the Rotterdam Zoo. 아, 로타르담 동물원에서 25년 이상을 자원봉사를 했나봐. 누가? 뒤에 있는 마리오가. Wanted to see the animals. He had cared for one last time. 와, 그가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그렇게 자원봉사를 했던, 그지? 그 동물들, 그가 보살폈던 동물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volunteering 한 거랑 more than, 그지? 25 years. 25년 이상 동안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을 보니까 마리오 wanted to see야. 마리오가 보고 싶어 해. 시제의 관계를 보니까 원하는 건 과거, 자원봉사했던 건 25년씩이나 되니까 더 과거를 포함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Having volunteered. 자, 이제 마지막. When the foundation reunited them. 그 재단이 그들을 재회시켰을 때 many of the animals recognized him. 그 동물들 중 많은 녀석들이 그를 알아보았어요. One giraffe even gave him a big kiss. 한 마리의 기린은 그에게 진한 키스도 해주었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기린한테 먹이 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허용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혓바닥으로 여기만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기 막 힘이 막 혀가 되게 길어요. 선생님 당해봐서 알아요. 그 여기만 당하면 모르는데 얘가 갑자기 이걸 먹다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로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기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드시고 오시고요. 독해 준비합시다.
주인 없지? 네. 찾으셨어요? 네. 질문을 다 찾았는데. 질문, 오케이. 잠깐. 어떤 거? 아, 이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이에요.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If left. 봐봐, some historians and scholars contend that 요거네. Virtually every culture if it is left to its own devices would eventually discover science. if 뒤에 주어가 every culture. 근데 반복되는 주어고 is지. 그럼 분사 구문 바꾸는 거 생각해 봐. if 접속사를 없애지 않고 놔뒀어. if의 뒤에 있는 it랑 every culture 주어가 같아. 없앴어. is가 현재야. 근데 would eventually discover는 would가 과거 형태긴 하지만 시제가 is가 더 전은 아니잖아. 그럼 is를 빙으로 해. 생각해. if left. 그거랑 같은 건데 이거 이제 보통 부사절에서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문법이 하나 늘기도 한다는 거지. 같은 분사구문 원리예요. 이제 보통 이유에서는 그걸 생략 잘 안 하고 because 그런 데서는 시간이나 조건, 양보 그럴 때는 문법을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지. 내려와야 될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네, 봅시다. 오늘은 7회인가, 여러분은? 이제 반이 훌쩍 넘어서 한용고 친구들 이거 뭐 오래 쓰면 아주 좋겠네. 한번 다 공부했던 것도 학교에서 부교재로 시험 대비하면 수월하겠네. 10회는 1, 2, 5, 2. 1, 2, 5, 2. 그리고 3, 5, 3, 4. 11시가 3, 4, 5, 3. 자, 이 중에서 질문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5번이요. 5번 하고요. 5번, 7번, 2번, 4번이라 그랬나? 네. 2, 4, 5, 7. 10번, 2, 4, 5, 7, 10. 8번, 2, 4, 5, 7, 8, 10. 9번, 2, 4, 5, 7, 8, 9, 10. 좀 많은데? 또? 됐어요? 2, 4, 5, 7, 8, 9, 10. 2번은 주제, 4번은 어법, 5번은 지칭, 7번은 빈칸, 8번은 무관한 문장. 9번은 문장 넣기, 10번은 장문 독해 순서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일단 제일 심플한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간단히 풀릴 수 있는 거 4번 어법부터 볼게요. 내용 보지 말고 묻고자 하는 핵심 거 한번 볼게요. A는 it냐 that냐 그랬는데 Michael had learning difficulties. 그래서 마이클이 악몽을 꾸나 봐요. 그래서 문장을 정리해 보면 마이클, 그죠? 주어예요. 그리고 had 동사고요. 마이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Learning difficulties. 학습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어죠. 그런데 that made 이렇게 나와요. That made
아, 만들었군요. 그럼 that는 주어 역할도 하면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선행사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보시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 된 거죠. 만들었습니다. 뭐를? 아, 이 그것을 difficult, 어렵게요. 이렇게만 끝났다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짜 목적어를 쓴 겁니다. 가짜 목적어를 쓰고 진짜 목적어가 너무 길었을 거예요. 뒤에 보니까 진 목적어가 To look for one might be the unconscious complex that gave rise to the nightmares까지입니다. 와, 그냥 이렇게 줄여 써볼게요. 대절을 이 명사절이 너무 길죠? 그래서 진짜 목적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기니까 가목적을 쓴 겁니다. 그럼 대절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럼 대절이 뭐냐면 What might be the unconscious conflict? 아, 어쩌면 무의식적인 갈등이었던 것들을 to look for, 찾는 것이 그지 어렵게 만들었대요. 근데 또 그 갈등은 That gave rise to the nightmares. 아, 악몽을 자 gave rise to 요거 알아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Gave rise to 무슨 표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으키다. Give birth to 무엇을 낳다. 오, 이 to가 뭐예요? 전치사. 그 뒤에는요 명사나 동명사가요. 뭐랑 비슷해요? Lead to. 아, 얘도 전치사 똑같아요. 그럼 뭔데? 뒤에 결과.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초래하다. 커즈예요. 한마디로 trigger, 방아쇠, 방아쇠를 당기다. 초래하답니다. 그죠? 초래하다.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기억해두세요. bring about, 역시 야기시키다. 인과관계에 표현하는 이런 녀석들은요. 항상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이 악몽을 꾸는데 도대체 악몽의 원인이 뭔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동사들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부어를 써야 되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라든지 그죠? 아, 명사절이라든지 이렇게 긴 거를 쓸 수 없어요. 수능에는 이 자리에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써도 되거든요. 동명사는 써도 되는데 명사절과 투부정사를 이 자리에 못 써.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대신에 가짜 목적어를 이렇게 남기고 애들을 진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렇게 쓰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MBC의 FT Island 에서 make, believe, consider, find, 마지막에 think나 take 이런 애들이 있어요. think, take. 알겠니? MBC, FT Island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A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B는 looking이냐 looked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오늘 배웠던 분산이었대 마침. But, 하지만 a long discussion with the parents, 부모님들과의 오랜 논의가 clarify 하면 명확하게 하다요. clarified that, 데디아를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이클이 stayed awake,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걸 a bit longer, 다소 오랫동안 than his siblings, 그의 형제자매들보다 다소 좀 더 오래 깨어 있었다는 것을 and 그리고 마이클 주어에다가 was looking 하면은 보고 있었다 돼요. 근데 was looked after by his father 이렇게 되죠. 아버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looked after 여러분이 오줌 싸고 똥 싸면 부모님이 이렇게 뒤를 봐주셨죠? 이게 보살피다예요. 보살피다. 누구를 보살펴 주었어요? 앞에 주어가 마이클이었죠, 역시. 아, 선생님인데. 마이클 줄임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주어였고요.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마이크 was 한 덩어리입니다. looked after 수거니까요. 보살피다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by his father 이렇게 온 거고요. 이제 보살핌을 받다. 아까 우리가 Take care of랑 같은 표현이잖아. 또는 care for도 그래요. care for. 우리 아까 그 마리오 이야기인가? 동물들을 25년간 보살피다 할 땐 이 표현을 썼고요. 이 표현도 쓰고 아까 선생님이 상황분사구문 하면서 was take care of에 PP 쓰면 taken care of 이렇게도 쓰겠죠. 보살핌을 받다.
was cared for. 이렇게 PP로. 원래 같이 다니던 이 전치사 덩어리 녀석들은 함께 따라 움직인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치? 마이크라고 공포영화 같은 걸 많이 봤나 봐요.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문장은 The programs, 이렇게 되죠. The parents군요. 문장 구조 문제였어요. The parents. 그 부모님들은 주어였고요. Who부터가 이제 관계대명사절. Who were both in the doctor's room with Mike? Who? 띠리리리리리리 Mike. 마이크와 함께 다 둘 다 그지 의사 선생님의 방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어가 나왔고 이제 동사 나올 차례니까 were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어가 parents 두 분이셨으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Were clearly embarrassed. 분명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At this revelation. 이러한 드러난 것 때문에. And 그래서 they promptly realized. 그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What they needed to do.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영화를 보여줬더니 그랬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보다 두 살 어린, 한 살 어린에 예비 중3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머리 감는 거 너희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됐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경험을 기분 좋게 하도록 해주세요. 머리 감을 때는 가서 욕실에서 아주 신나게 놀게 이렇게 막 거품으로 해가지고 모양 멋지게 만들어서 막 장난스럽게 애가 즐겁게 이제 샴푸를 칠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울 수 있게. 그리고 치과를 처음 갈 때는 치과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미리 말씀드려서 짜서 첫날은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어우 관리를 아주 잘했구나. 오늘은 사탕 선물로 하나 주고 앞으로 열심히 양치 잘하면 다음에 다시 올 필요도 없으니 그거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하기만 해도 아이가 치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요. 천사가 뿅 하고 이게 딱 해서 의사는 충치가 있다 그랬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나랑 약속하면 양치 잘하기로 약속하면 그지 청치 낫게 해준다 그래. 그래놓고 약속을 하죠 얘가. 그럼 이제 간호사가 천사고 있고 나서 막 지팡이로 그지 이렇게 맛을 걸어요. 스펠을 걸지. 의사 선생님 요즘 의사 되려면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가 와서 이제 진짜 봐. 오! 다 나은 거야. 충치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 간호사하고 약속을 했죠. 그지 양치 잘하기로. 이런 게 되게 우리가 뻔히 아이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면도 그 첫 번째 막 데려가서 뭐 양팔을 간호사가 잡고 무슨 뭐 죄수 잡듯이 잡고 막 알을 벌려서 막 공포스럽게 막 그렇게 해봐. 그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 치과에 진짜 가기 싫은 트라우마를 겪는 거거든. 잊지 마. 알겠니? 물에 들어가는 경험, 그죠? 씻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뭐 이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천재로 태어날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셔야 되니까. 자, 4번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칭 간단히 먼저 해볼게요. 5번에. 5번 지칭이니까.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칭추론에서 지칭추론의 대명사야, 그지? 지칭추론의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야, 대명사들이. 물론 소유격도 있겠지. 그래서 소유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잘 차근차근히 가면 등장인물이 있어. 등장인물이 있는데 주어가 목적어를 뭐 했다고 해도 두 명이 같이 쓰여야 돼. 그렇지? 주어가 누구에게 뭐 했다고 그럴 때 그래서 차근차근히 등장인물 등장하는 사람의 A, B. 오, 근데 등장인물이 더 많아질 수 있죠? C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표기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될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그냥 쭉 눈으로 가볼게요. 2007년 1월 2일 날에 5번 카메론 홀로페터라는 사람이 suffered the seizure, 발작이거든요. 발작을 겪었고 그래서 fell, 넘어졌어요. 어디에서? 아, 뉴욕시리 지하철 플랫폼에서요. And 그럼 첫 번째 등장인물은 넘어진 사람, 플랫폼,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람이야. 누구? 카메론. 근데 between the rails of an oncoming subway train, 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하철의 그 레일, 철로 그 사이에 떨어진 거야. 근데 두 번째 B가 등장해요.
위슬리 어트레이라는 사람이 즉시 리프트 다운, 뛰어 내려갔어요. To help him, 누구를 도우러 뛰어갔겠어요? A를, 카메론을 도우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어트리는 위슬리 어트리죠. 그 사람이에요. B, did not have time, 시간이 없었어요. To get Mr. 홀레피러를 back onto the platform, 승강장 위쪽으로 올릴, 다시 올릴 시간이 없어서 he, 그가 covered, 덮어주었어요. 누구를? 그 사람의 몸을. 그러면 B의 몸을이겠어요? A의 몸을이겠어요? 어? A의 몸을. 그지?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with his own이죠. 자신의 몸으로. 누구의 몸을? 떨어져서 다친 사람의 몸을 덮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his는 역시 또 A였어요. 근데 in the drainage 에어리니까 배수, drainage, 배수 지역에 between the two rails, 두 철로 사이에 있는 배수 지역에서 그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의 몸을, 즉 넘어진 사람의 몸을 덮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the train engineer, 기관사분이 hit the brakes,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 기차는 went over the two men, 그 두 사람 위로 지나갔어요. 근데 기차가 멈추고 나서 오트레이 씨가 소리 질렀죠. 사람들에게 승강장 위에 있는 우리는 여기 아래 다 괜찮아요. 하지만 I've got two daughters up there. 제 딸이 두 명이 그 위에 있거든요. Let them know. 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의 아빠. 즉 저는 오케이 괜찮다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미스터 오트레이가 said about his daring rescue. 자신의 대담했던 구조활동에 대해서 말했어요. 누구의 대담한 구조활동? 레스큐를 했던 거, 구조활동을 한 건 누구예요? 네, B죠? 네, 위즐리 어트레이, 자신의 대담한 구조활동.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확신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I don't feel like, 저는 느끼지는 않아요. I did something spectacular. 제가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고는요. I just saw him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 즉 A, 넘어진 그저 카메론을 보았을 뿐이고요. I did what I felt was right. 저는 제가 옳다고 느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홀로피러의 아버지 러리가 said, 레리가 말했습니다. 넘어졌던 그 사람의 도움받은 사람 아버지가 Mr. Autry's instinctive, 그죠? 본능적인, 그리고 unselfish, 이타적인 act, 행위가 saved my son's life, 제 아들의 카메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거기 unselfish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런 selfish는 이기적인 건데 unselfish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타적인.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altruistic이라고. altruistic. altruist 그러면 아 이타적인 사람을 말하고요. altruism 그럼 이거는 이타심, 이타주의가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인 거죠. 이게 오버 간략한 거 좀 먼저 봤고요. 4, 5, 7, 8, 9, 10. 10번의 순서 잡는 법 일단 간단히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긴데 이 순서에서 뭔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빠르게 어떻게 해서 갈까 이런 게 일단 궁금할 테니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접할 때 듣기 평가할 때 있잖아 1번에서 17번 듣기를 할 때 이 장문 독해 43번을 펴서 어떤 것부터 읽으면 좋냐면요 윗글의 어백어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면 한글로 다섯 개가 쭉 나오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다섯 개를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이 뭔지 대강이 확 다 잡혀요. 볼까요? 왕이 자신의 오두막을 지나가는 것에 매우 신이 나 있었다. 거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왕의 손바닥 위에 다섯 톨의 쌀을 올려놨다. 쌀자루를 보자마자 왕이 보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왕에게 한 그릇의 쌀을 전부 바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왕에게 가난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 이거 다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그 내용이 아 왕과 거지가 나오는구나 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칭되는 he, he가 다섯 개 있을 텐데 그 다섯 개 문장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거지인지 왕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순서가 있어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고 순서 잡으면서 그 지칭이 있는 문장들을 읽고 파악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첫 문장 그냥 쭉 A에
왕은 was to pass by, 그래서 was to는 예정이에요. 예정, 비투용법에. 지나갈 예정이었다. 한 거지의 오두막을. 그리고 그 남자는 매우 흥분이 되어 있었다. 거지겠죠?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왕을 보게 될 예정이었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was known, 알려져 있어요. To part with, 나누어 주답니다. Part with, 비싼 보석과 엄청난 양의 돈을. When moved, 감동했을 때. By compassion, 동정심이죠. 동정심에 감동했을 때 엄청난 돈과 보석을 준다고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he saw the king's chariot, 그러니까 왕의 마차를 본 건 거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Just as a kind man, 한 친절한 사람이 was filling his begging bowl, 그의 동량 그릇을 채우고 있었을 때 with uncooked rice, 아 요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쌀, 쌀이 든 그의 동량 그릇을 그렇게 채워주고 있을 때 왕의 마차를 보았습니다. 근데 pushing the man, 그 친절한 사람을 aside, 옆쪽으로 밀쳐내면서 he ran into the street, 거지는 거리로 달려갔고 shouting praises, 그죠? 칭송을 외쳤어요. Of the king, 왕에게. And 그리고 the royal family, 그리고 왕실에게. 자, 그 다음 예상을 해보면서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D의 첫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the beggar, 그 거지는 astonished, 깜짝 놀라서 carefully picked up 5 grains of rice from his bowl.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그릇으로부터 쌀 다섯 알을 집어 들었습니다. And laid them, 그리고 그 쌀을 on the king's outstretched palm, 왕의 쭉 뻗은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칭송하자마자 쌀을 꺼낸 거예요. 자, 근데 C로 가볼게요. To his astonishment, 그 사람이 놀랍게도 there was a small piece of gold in it. 그 안에는 작은 금 한 조각이 있었어요. 너무 급격하게 갔죠? 자, D를 볼까요? The chariot stopped. 그 마차가 멈췄습니다. 아까 주어진 문장이 뭐였니? He saw the king's chariot. 그지? 왕의 마차를 보았고, 막 친절한 사람이 자신의 그릇에, 그지? 쌀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을 때, 갑자기 밀쳐내면서 왕이셔! 하고 달려갔잖아. 그래서 D가 처음으로 옵니다. 그 마차가 멈춰서서 그 왕은 beckon 하면 손짓하는 거예요. To the beggar, 거지 쪽으로 손짓하면서 네가 누구냐 하고 he asked, 물어본 사람은 왕. 아, 그러면 이제 답은 A 아니면 E가 되는 거지, 읽은 거에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A, E가 아닌, A는 거지였고 E는 왕이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다음에 지칭하는 거 읽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one of the most unfortunate of your subjects, subject 백성이죠. 폐하의 백성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고 거지가 대답했고, poverty, 가난이 제 문간에, doorstep, 문간에 앉아 있고요. 항상 개처럼 저를 따라다니죠.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로 지금까지. 그랬더니, have you nothing for your king except a tale of woe? woe 하면은 비통한, 처참한, 너는 처참한 이야기 말고는 너의 왕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고 통치자, the ruler, 통치자가 말했습니다. Putting out his hand, 손을 내밀면서 give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를 좀 줘봐라. 그랬더니 아까 읽었던 거 뭐 떠올라요? B의 첫 문장 떠오르는 거지. 그럼 답은 나오는 거야. 아, 거지는 깜짝 놀라서 주의 깊게 동량 그릇에서 쌀 다섯 알을 꺼내서 어때요? 폐하의 손바닥에 놨더니 그랬더니 왕은 drop away, 가버렸어. 그런데 그 거지의 disappointment, 실망은 was great, 엄청났어. So he raved, 소리치다는 거죠. 고래고래 소리치다. 그는 엄청 소리쳤고 and ranted, 역시 소리쳐다요. And cursed, 저주했다죠. 여기 목적어 나오잖아. The king, 왕을 저주한 사람, B는 역시 거지였던 거죠. 그래서 답은 11번의 답이 곧바로 나오고, 그리고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저주하면서 for his miser, miser 하면은 구두쇠야. Miserly, 구두쇠 같은, miserliness, 인색함. 인색함을 그렇게 반복해서 저주했어요. 야, 이거 저 그냥 뭘 사람들한테 퍼준다고 알려져 있어. 이 인색한 왕 같으냐고. 그런데 마침내 그의 분노가 spent, 사그라졌고요. He went on his rounds. 그는 다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거지 행세, 그지? 구걸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가 집에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는 쌀자루를 발견했어. 바닥에 있는 Oh, some generous soul. 어떤 관대한 영혼이 has been here. 다녀갔군. 하고 거지가 생각했고, 그지? Took out a handful of rice from their bag. 그
자루로부터 한 웅큼의 쌀을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죠. 그가 놀랍게도 그곳에는 쌀이 아니라 금조각이 있었어요.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데디아를. 그 가방은 왕이 보내져, 그지 왕에 의해 보내진 것이라는 걸. 그는 그 쌀을 바닥에 비워냈는데 확신을 느끼면서 더 많은 금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그가 옳았어요. 그는 자산했습니다. 다섯 개의, 그지 하나하나가 다 쌀 한 알, 그레인이니까 쌀 한 알에 금 하나였다는 거죠. He had given the king. 자신이 왕에게 주었던, 여기도 왕에게 준 건, 그지 거지겠지.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왔을 겁니다. 끝까지 안 읽어도. 그래도 궁금하죠. It is not the king who has been miserly. 아, 구두쇠 같았던 것은 왕이 아니구나. 그 남자가 생각했고, 슬프게도 만약에 if I had been generous, 내가 좀 더 관대했더라면, 그리고 given him the whole bowl of rice, 그지 쌀그릇을 전부 드렸었다면 나는 부자가 되었었을 텐데. 주는 만큼 받게 돼 있다라는 교훈을, 그죠? Give and take.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 순서 잡는 것까지 잠깐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가볼게요. 2, 7, 8, 9 이렇게 4개 정도 남았죠. 이번에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주제는 첫 문장을 일단 보시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고 선택지를 보면 될 텐데, 자, 선택지를 먼저 봐도 상관없겠죠. 첫 번째. 뭐요? 아, The Basic Principles of Bureaucracy 이렇습니다. 일단 두 개의 어휘를 좀 기억할 것 같은데, Principle 뭐요? Principle 원리, 원칙이죠. 교장 선생님의 뜻과 발음이 똑같으니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장 선생님, 형용사로는 major. 학교에서 중요한 교장 선생님 앞에서 C8이라고 하지 마라. C4. 이게 바로 원리다. 우리 학생회의 원칙이다. 원칙이고요. FBI의 Bureau. 뭐요? Bureaucracy. 이게 관료주의를 말합니다. 국이거든요. 국. 어떠한 것을 담당하는 그 부서. Bureaucracy. 이건 이제 명사, 추상명사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브로크레스는 관료주의. 자, 그래서 관료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한 글인지. 자, 두 번째는요, The Ideal, 이상과 and Limitations, 한계점들 of Bureaucracy, 관료주의의 그러한 이상과 한계. 자, 세 번째는요, Innovative Aspect, Innovate, 혁신하다죠. Innovative 형용사, 혁신적인 측면들. 그러면 in bureaucratic, 그러면 형용사겠네요. 아, 관료주의의 organizations, 그러니까 아, 관료주의 기관의, 그지? 혁신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the necessity of an impartial application of laws. 법을, 그지? impartial 하면 뭐예요? 한번 정리를 했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지? partial, 편파적인. 반대말 impartial 수능 기출 어휘예요. 뭐요? 그렇지. 편파적이지 않은, 편파적인, biased 편견의, 그지? 아니면 prejudiced, 아, 편견이 있는 거, 또는 unfair 부당한, unjust 불공정한, 이래 다 안 좋은 것들이고요. 이것의 반대가 unbiased, 치우치지 않은, unprejudiced, 편견이 없는, 그리고 unfair의 반대니까 fair, 공정한, just, 정의로운. 요거랑 요거는 서로 반대를 입으면서 자주 등장할 어휘들일 거예요. application 하면은 뭐야? 응용, 지원, 신청. 혹시 친구 이름 중에 지원이가 있으면 앞으로 hey application 이러면 돼요. 지원하다, 신청하다, 적용하다, 응용하다. 이렇게 돼요. 다 동사겠지? 그래서 application 그러면 그거의 명사형. 그래서 너희가 어플, 스마트폰의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어플이라고 하죠. 지원, 신청, 응용, 적용.
그러면 applicant는 그럼 누구겠어요? applicant는 지원자, 신청자, 응용자, 적용자. appliance는 뭐니? appliance? 이거는 가전제품을 보통 domestic 빼고도 그죠? 전자제품 appliance 그래요. 그럼 사무용품은 office appliance 그러면 이제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건 뭔데?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지. 법의 공정한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the tendency. tendency는 경향. 어떤 경향? for humans. 인간들이 to obey authority figures. 권위로운 인물. 권위가 있는 인물에게 복종하려는 경향. 이거 심각해요. 그죠? figure. 경향. 인물이에요. figure는 김연아 생각하면 돼요. figure. 이것도 다이어죠. 김연아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서 점수를 받는 모습으로 하면 숫자로 심사위원들이 그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뭐 하지? 피겨 유명 인사가 됐죠.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피겨라고 아웃가 붙으면 그래서 계산하다, 알아내다, 해결하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풀다죠. 계산한다는 이유는 해결해내는 거, 알아내는 거. 잘 쓰입니다. 모습. 남자는 이제 풍채. 이렇게 되나? 풍채? 풍채. 이거니? 어? 이렇게 돼요? 우리말도 쉽지는 않습니다. 풍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자, in modern society 그래요. 현대사회에서는 the destiny, 운명이죠. the destiny of an individual, 한 개인의 운명이 is deeply influenced, 아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bigness, 아주 커다란 것에 의해서 and 그리고 complexity, 복잡한 것에 의해서 무엇에? of contemporary life, 동시대 삶, 현대의 삶. 여기서는 동시대의라기보다는 현대의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 삶의 그 큰 규모와 복잡함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했니? 현대사회의 개인의 삶은 당연히 복잡하고 큰 무언가 현대의 삶에 영향받는다. 뻔한 얘기지만 for example 하고 예를 줘요. 그러면 그게 주제문이었네요. 일단 맨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They claim that 그들은 that 이하를 주장합니다. Bureaucratic authority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권위가 이제 is undemocratic 뭐야 비민주적이라고 and 그리고 the blind adherence to rules 규칙에 대한 맹목적인 고수가 may inhibit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뭐를 the exact actions 정확한 행동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 뭐에 필요한 행동들 necessary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 정확한 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를 얘기한 거야? 마지막 문장은? 관료주의의? 뭐야? 단점 얘기한 거잖아. 관료주의의 단점. 근데 첫 문장에서는 뭐야? 현대인의 그지? 삶이 그 현대의 아주 크고 복잡한 것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뭔가 관료주의 권위에 관료주의적인 권위에 어떤 단점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 관련 걸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기본 원칙 관료주의는 맞는 것 같고 1번은 2번은 리미테이션즈가 나왔는데 아이디어리 안 나왔어요. 3번은 관료주의 단체의 혁신적인 측면? 마지막은 혁신적인 측면이 아닌데 네 번째는 법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다섯 번째, 권위로운 인물의 인간이 복종하는 경향? 이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덜 파악된 것 같아서 좀 더 보려고 for example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a rationalized form, 합리화된 형태 of organization 어떤 단체의 합리화된 형태가 뭐라고 불리는? called bureaucracy 관료제라 불리는 합리적인 형태가 eventually replaced 마침내 대체해버렸습니다. 뭐를? charismatic leadership,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지도자 and 그리고 tradition, 전통을 그럼 관료제 얘기를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based on rules, 규칙에 근거를 두는, 그리고 regulations, 규제에, and hierarchy, 그러면 위계 질서, 위계 구조죠? of authority, 권위라는 그 위계 구조와 규제와 규칙의 근거를 하고 있는 bureaucracy, 그 관료제라는 것이 functions, 기능을 합니다. according to universal rules,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서. 근데 그 규칙은 designed to treat people impersonally, 객관적으로, impersonally,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다루도록 디자인된 그러한 보편적 규칙에 따라 기능을 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Technically, 기술적으로 말해주자면 bureaucracy, 그 관료제라는 것이 is the most efficient, 밑줄 쫙 쳐볼까요? is the most efficient means,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슨 급? 최상급. 필자의 견해가 나타나는, 그죠? 형용사 부사에 필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고 그걸 더 강하게 비교급,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최상급. 그래서 덜을 붙이죠. 근데 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래, 관료제가. 뭐 할 수 있는? of controlling work. 일을 통제할 수 있는. related to니까 무엇과 관련된? large numbers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통제하는 최고의 수단.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뭐다? 그게 바로 관료제다. 관료제, 관료주의. 요게 이거다.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however 밑줄 쫙 쳐볼까요? 여기서 이제 뒤집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관료제의 단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럼 이 밑에는 이제 관료제의 나쁜 점. Bureaucracy often creates problems of its own 하고 나오죠. 관료제는 그 자체만의 문제들을 또한 종종 만들어냅니다. Particularly, 특히나 in connection with, 무엇과 관련해서 its tendency, 그 관료제의 경향과 관련해서 뭐 하려는 경향? To end up,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으려는. As a mindless application, 아무 생각 없는 적용으로서. 무엇을? Of impersonal rules, 그 객관적인 규칙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결과를 낳으려는 그러한 경향과 관련해서. So, 그래서 some argue that, 어떤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Bureaucracy, 관료제가 is actually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is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난.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however를 딱 해가지고요, 그지? however를 전후로 해서 이쪽은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관료제의 이제 이상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단점들인 한계점들을 또한 얘기해 준 겁니다. 설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지는 뭐 어쨌든 1번에 뷰로크래스 핵심어는 잘 찾았고요. 그지? 3번도 bureaucratic 하는 것까지는 잘 찾았는데 innovative aspect만 이야기한 글이 아니라 오히려 however 뒤에 단점이 더 두각이 되겠죠? 여러분 억양법이라고 들어봤어? 억양법?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언급할 때 여러분 나중에 구술 면접이나 직업 인터뷰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나쁜 점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좋은 점을 얘기하면 좋은 점이 확 살아나요. 너는 왜 그렇게 좀 차갑고 말수도 적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가가기 어렵냐? 자식, 그래도 너는 그지? 속이 깊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을 나중에 딱 얘기하면 그지? 이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거꾸로 야 너는 참 속도 깊고 뭐한데 너는 너무 차갑고 그지? 말수도 없고 다가가기 힘들어. 그럼 이거 얘기한 거 같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설명문인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지. 근데 너희들이 한쪽으로 기울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선택지에는 나쁜 점, limitations of bureaucracy 요거만 하나 딱 해놓고요. 양쪽 측면을 같이 얘기한 그 선택지가 있었다면 limitations로 가기가 쉬운 그러한 글이거든. 특히 이런 설명문일 때 그런 걸 조심해서 항상 정답이 이 지문 전체가, 그지? 정답과 equation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